문하류 씨의 공포괴담집 손각시. 1970년대 쯤 경상남도 하동의 조그만 마을에 덕배라는 아이가 살았다. 덕배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효자라고 소문이 났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며 홀 어머니를 도왔다. 거기에 어린 동생까지 돌보는 실질적인 가장이었다. 늘 학교를 마치면 어머니가 있는 시장으로 가서 생선 파는 일을 도왔다. 어머니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여느 때와 같이 동생을 집으로 데려와서 챙기는 것이 하루 일과였다. 그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학교에서 시장까지 약 3km 정도였고 다시 시장에서 집까지 약 5km 정도를 걸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않은가. 70년대 시골이니까 말이다. 그런 불편함에도 불평불만이 없던 덕배는 어떻게 하면 어머니가 가진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을까? 오로지 그 생각뿐이었다. 여느 때처럼 동생을 업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덕배는 갑작스럽게 소변이 마려웠다. 미순아, 오빠야 오줌 좀 쌀게. 뒤에서 옷 붙잡고 있으라. 덕배는 소변을 누면서도 동생에게 눈을 떼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안개가 눈앞을 덮으며 지나갔다.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새 하얀 안개였다. 안개에 정신이 팔려서 동생 미순이가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덕배는 까무러칠 정도로 놀랐다. 안개를 헤치며 동생의 이름을 크게 불렀다. 미순아! 어딨노? 미순아! 미순아! 안개가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다. 그런데 좀 전까지 곁에 있던 미순이가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쭈그려 앉아있었다. 덕배는 쏜살같이 달려갔다. 미순이는 그런 오빠를 보며 천진난만하게 손을 흔들었다. 에이, 가스나야, 어떻게 댕기고? 미순이는 해맑은 표정으로 뭔가를 자랑하듯이 흔들어대었다. 아휴, 이게 뭐고? 몰라. 좋았다. 예쁘지? 흔히 산딸기라고 불리는 열매 모양의 붉은 머리핀이었다. 그러나 덕배의 눈엔 머리핀 따위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정말 동생을 잃어버리는 줄 알고 기겁을 했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동생을 찾아서 어찌나 다행인지 미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안도했다. 고마, 빨리 가자. 응? 집으로 도착한 덕배는 먼저 동생을 씻겼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오기 전에 밥을 지었다. 꽤나 먼 거리를 걸어왔던 터라 시장에서 먹은 밥이 소화가 된 지 오래였다. 오빠야, 배고프다. 배고프나? 좀만 기다려봐라. 고구마 줄게. 덕배는 부엌에서 아침에 찐 고구마를 꺼내어 미순에게 먹였다. 동생은 고구마를 먹으며 좀 전에 주었던 머리핀이 마음에 드는지 요리조리 구경하며 머리에 꽂아보았다. 오빠야, 내 이쁘지? 그래, 이쁘네. 아까 거서주순 거가? 응, 오빠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오빠야가 아니고 어떤 아줌마더라. 그래서 거기서 오빠야 기다리다가 땅에서 쥐었다. 뭐라고? 덕배는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당시 그 길은 사람이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덕배와 미순이가 수없이 오간 길이었지만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물론 그날도 덕배와 미순이 외에는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다. 만약에 누군가를 만난다 하더라도 같은 마을 사람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동생이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덕배는 어린 동생이 착각하는 줄 알고 그냥 넘겨버렸다. 그런데 바로 그때 누군가가 대문을 세차게 두드렸다. 미순이는 엄마라며 문을 열어주려고 달려나갔다. 지금 오기에는 너무나 이른 시간이라 생각한 덕배는 동생의 팔을 붙잡았다. 분명 엄마라면 이름부터 불렀을 것인데 말이다.
하다못해 마을 사람들이라고 해도 문을 저토록 세게 두드리는 사람은 없었다. 이상하게 불안한 예감이 든 덕배는 동생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하라며 손짓했다. 오빠야, 왜? 매순아, 잘 들어라. 지금 어머니 올 시간이 아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집에 올 사람이 없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문 밖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덕배야, 미순아, 문 좀 열어둬. 엄마가 팔을 다쳤다. 그제야 덕배와 미순이가 안심을 하고 문 앞으로 갔다. 그러나 덕배가 대문 아래를 보는 순간 흠칫하며 멈춰섰다. 문틈으로 보인 신발이 어머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낡은 검은색 고무신을 신었는데 그것의 신발은 붉은 천에 꽃 모양의 수가 놓인 화려한 신발이었다. 덕배는 다시 미순의 팔을 붙잡았다. 왜 오빠야? 덕배는 조용히 손가락으로 대문 밑을 가리켰다. 미순이도 어머니의 신발이 아닌 걸 알고 깜짝 놀랐다. 덕배야, 미순아, 어서 문 좀 열라니까. 엄마가 팔을 다쳤다. 무서운 생각이 든 덕배는 심호흡을 한번 하곤 침착하게 말했다. 저, 우리 어머니 아니잖아요. 우리 어머니 신발이 아닌데요. 문을 두드리던 소리가 그쳤다. 덕배와 미순이는 쭈그리고 앉아 대문 아래만 바라보았다. 그런데 문 틈으로 보이던 다리가 서서히 앉는 것이 아니겠는가. 검은색 치마가 다리를 덮는 것이 누가 봐도 어머니는 아니었다. 확신에 찬 두 남매는 겁이 났다. 덕배는 미순이에게 방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도 엎드려서 문틈을 계속 응시했다. 바로 그때 흰 얼굴에 창백한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소름 끼치는 미소로 낄낄거리고 있었다. 덕배야, 미순아, 문 좀 열어달라니까. 누가 봐도 저것은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당장 방 안으로 들어가서 미순이를 꼭 안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여자의 웃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집안이 흔들릴 정도였다. 미순이는 무서워서 울먹이기 시작했다. 마치 고양이가 밤이 새도록 으르렁대듯 귀가 찢어지게 날카로운 목소리로 여자는 남매를 불렀다. 덕배야, 미순아, 문 좀 열어달라니까. 덕배와 미순은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벌벌 떨었다. 그래도 덕배는 오빠인지라 동생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순아, 걱정 말 그래. 어머니가 대문에 붙인 부적 때문에 저 귀신년이 함부로 집안까지 못 들어올 기다. 미순인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요망한 것이 덕배와 미순이를 부르고 있을 때 갑자기 문 밖에서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요망한 년아! 어디 사람 사는데 찾아와가 울어빗었노? 순간 우당탕 소리가 요란하게 나더니 어머니와 마을 사람들이 덕배와 미순이를 불렀다. 덕배는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와 진짜 어머니인 것을 확인하곤 문을 열었다. 어머니를 발견한 덕배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갔다. 걱정 말거라. 그 요망한 송각신년, 이 어머니가 물리쳤다. 그날따라 어머니께선 날씨가 좋지 않아 장사를 일찍 끝내고 평소보다 집에 빨리 가게 되었다. 그런데 누군가 문 앞에서 엉덩이를 살랑살랑 흔들며 깔깔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곤 한눈에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에 무당 할머니와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것이었다. 하지만 공포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날 밤 덕배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어머니가 운 좋게 발견해서 마을 사람들을 불렀다곤 하지만
그것을 완전히 없앤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나타날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왔다. 덕배는 문틈으로 본 그녀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았다. 웃는 듯 우는 듯 괴상 야릇한 표정으로 자신을 흘겨보고 있는 것을 말이다. 새 하얀 피부를 가진 그녀. 빛을 가불한 것처럼 새 빨간 손톱을 들이밀며 자신과 미순이를 잡으려 했던 모습이 흡사 고모가 말해주었던 처녀 귀신처럼 느껴졌다. 덕배는 기억을 더듬었다. 자신이 미순이 나이였을 무렵 고모가 해주었던 그 이야기를 말이다. 고모는 유독 안개가 심한 날을 조심하라고 했다. 왜냐하면 그날이 음기가 가장 충만한 날이라 귀신이 활동하기 좋기 때문이었다. 그런 날에 아이들이나 기가 약한 사람이 밖을 나가면 귀신에게 홀려 변을 당하는 일이 빈번했다. 자리에서 일어난 덕배는 불안함에 미순이를 재우던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 진짜 그 요물이 또 우리 집에 오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더 이상 걱정을 말라는 듯 손사래를 쳤다. 어데? 그 요망한 기 이제 집에 못 올기라. 무당할매한테 부적 좋은 거 하나 써달라 해가 대문 앞에 붙였다. 그기 이젠 을신도 못할 기다. 그러고 덕배야, 니도 아나 이거 받으라. 어머니는 웬 나뭇가지 하나를 덕배에게 건넸다. 복숭아 나뭇가지였다. 잡귀나 요망한 것들을 쫓아주는데 효과가 있다고 했다. 그 요망한 기 또 누구 앞에 나타나면 이걸로 냅다 후리치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배의 두려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럴 용기도 없었을 뿐더러 다시는 그런 요물을 보기 싫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도 걱정이 되셨는지 한동안 이른 새벽에 덕배와 미순이를 깨워 같이 시장에 나갔다가 퇴근할 때도 같이 집에 오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절이 찾아왔다. 대목이라 어머니는 눈꽃들 사이 없이 바빴다. 할 수 없이 덕배와 미순이는 예전처럼 단둘이 먼 거리를 걸어서 집으로 가게 되었다. 그런데 그때처럼 갑자기 안개가 심하게 몰아쳤다. 덕배는 순간 그때의 일이 생각나서 미순이의 손을 꼭 잡았다. 오빠야, 아프다. 와 이리 손을 세게 잡는데. 오빠의 마음도 모르고 푸념만 늘어놓는 미순이였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덕배는 느꼈다. 오늘 그 요망한 것을 만날 수도 있겠구나. 내가 미순이를 지켜야 한다. 복숭아 나뭇가지가 책가방에 있는데 어떡하지? 이런 오만 가지의 걱정과 불안함이 밀려왔다. 미순아, 빨리 걸어서 집에 가야 한다. 안 그러면 그때처럼 요상한 게 나타날지도 모른다. 덕배는 빠르게 걷다 못해 나중에는 미순이를 안고 냅다 뛰었다. 다행히 귀신 따위를 만나진 않았고 집에 무사히 도착했다. 덕배는 서둘러 대문을 잠그었다. 하지만 덕배는 보고 말았다. 문틈 사이로 그 여자가 걸어오고 있는 것을 말이다. 더욱 소년을 오싹하게 만든 것은 그것이 내는 요상한 웃음소리였다. 여자는 호랑이처럼 네 발로 기어오는데 그 괴기한 모습에 덜컥 겁을 먹어버렸다. 덕배는 눈을 뗄 수 없었다. 그 요물은 마치 덕배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 듯 순식간에 달려왔다. 그리고 차마 대문엔 손을 대지 못하고 불쑥 문 아래로 얼굴을 내밀었다. 덕배는 요물과 눈이 마주치자 온몸이 경직되었다. 찢어진 눈은 무섭게 덕배를 노려보고 있었다. 어서 문 열어라, 덕배야. 덕배는 무서움을 잔뜩 먹었는지 속이 울렁거렸다. 하나뿐인 여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마당에 있는 큰 돌을 집어던졌다. 돌에 맞은 요물은 끼룩끼룩 소리와 함께
얼굴을 대문 아래에서 뺐다. 하지만 요물은 단단히 화가 났는지 머리로 대문을 들이받았다. 어서 열어라! 어서 열어! 어서 열란 말이야!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덕배는 잠깐 얼어있었지만 동생인 미순이를 지켜야겠다는 일념에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하지만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 벌어졌다. 동생 미순이 시카를 들어 방에 붙어있는 부적들을 마구 벗기고 있었다. 덕배는 미순이를 부여잡고 흔들었다. 미순아, 정신 차리라! 이게 뭐하는 기고! 미순이가 이상했다. 어머니의 화장품을 찍어 발랐는지 얼굴은 새하얗게 분칠을 했고 입술은 새빨갛게 뭔가가 발라져 있었다. 옷은 어머니의 치마를 둘러입었고 머리에는 주운 머리핀을 꽂고 있었다. 덕배가 정신 차리라고 하자 미순인 매서운 눈으로 덕배를 노려보았다. 이어 문 밖의 그것과 같은 표정을 지으며 같은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덕배는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혹시 여동생이 잘못될까봐 꽉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미수는 어마어마한 힘으로 덕배를 밀치곤 대문을 향해 뛰어나갔다. 그리고 닫혀있던 대문을 활짝 열어버렸다. 덕배는 경악스러운 일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그 요물과 미순이가 어슬렁어슬렁 자신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요물은 앙칼지지만 부드러운 어투로 말했다. 덕배야, 너도 이 누나 따라가자. 요물이 말을 할 때마다 자신의 몸을 꿀렁였고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덕배는 사시나무 떨듯 떨었지만 동생을 구하지 못하면 홀 어머니를 볼 면목이 없을 것 같아 책가방에서 복숭아 나뭇가지를 꺼내어 들었다. 요물이 그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마당 앞을 어슬렁거렸다. 덕배도 요물과의 대치 상황에서 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으로 버텼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바라보다 요물은 순식간에 미순이를 잡아 채 빠르게 도망가 버렸다. 그 모습을 본 덕배는 요물의 뒷모습만 보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것이 시야에서 보이지 않자 재빨리 덕배는 나뭇가지를 집어들고 무당 할매의 집으로 달려갔다. 덕배는 울며 불며 무당 할매를 찾았다. 무당 할매! 무당 할매! 미순이가 요물년한테 잡혀가심도 어떡합니까? 우리 미순이 그것도 되죽으면 어떡합니까? 할매는 마치 덕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복숭아 나뭇가지를 엮고 있었다. 내도 안다. 그 요망한 년. 다시 올 줄 알았다. 그것이 어찌나 한이 서려 있던지 장군님 신기가 불편할 정도 아니겠나. 덕배야, 할매는 요망한 년 빨랑 쫓아갈 테니까 니는 마을 사람들 좀 데리고 오니라. 그년 멀리 못 갔을 끼라. 할매가 꽹과리 칠 테니까 소리 듣고 잘 찾아와야 한대. 덕배는 마을 이장을 찾아갔다. 이장이 마을에 있는 건장한 사내들을 불러댔다. 그들은 하나같이 손에 연장과 횃불을 들고 나타났다. 할매의 꽹과리 소리가 저 멀리에서 들리자 하나같이 바쁘게 움직였다. 덕배야, 단디 쫓아오니라. 할매 꽹과리 소리 요란한 거 보니께 퍼뜩 까이겄다. 할매도 그것의 뒤를 냉큼 쫓았다. 요망한 것이 어찌나 신이 나서 들판을 기었던지 발자국이 불규칙적으로 요란하게 나 있었다. 참말로 요망한 년이대. 내 무당짓 40년 동안 요런 요물은 처음 봤대. 굽은 허리와 부실한 다리로 힘겹게 요기의 흔적을 찾아올랐다. 그 결과 언덕 위에서 손각시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미순이를 땅에 내려놓곤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다. 하지만 손각시 또한 할매의 기척을 느꼈기에 길게 목을 뺀 채로 노려보았다. 할매는 꽹과리를 요란하게 치며 손각시가 싫어하는 주문 같은 것을 읊어대었다. 요란한 소리와 할매의 주문이 손각시를 경직시켰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요망한 것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비명을 질렀다. 도망나는 망부야, 그만 좀 해. 그만해, 그만해. 할매는 고통스러워하는 송각씨를 보며 더욱 집중했다. 때마침 요란스런 소리를 들은 미순이가 잠에서 깼다. 미순인 눈앞에서 이목구비가 일그러진 손각시를 발견했다. 겁에 질려 우왕좌왕하는 사이 할매가 당장 자기 곁으로 오라고 소리쳤다. 그제서야 할매 곁으로 뛰었지만 그것을 본 요망한 손각시는 팔을 길게 뻗으며 미순이의 다리를 잡았다. 어디를 도망가? 어디를 도망가? 어떻게 잡은 먹잇감인데? 손각시의 광기 어린 모습에 미순인 겁을 먹고 울음을 터뜨렸다. 바로 그때 덕배와 마을 사람들이 언덕을 올라왔다. 덕배는 손각시가 미순이의 다리를 잡고 있는 광경을 보자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래서 복숭아 나뭇가지를 엮은 뭉치로 요망한 것의 손을 세게 내리쳤다. 파타는 소리와 함께 요물의 손에서 불꽃 같은 것이 튀었다. 요물은 고통스러운지 더욱 거세게 울어대었다. 덕배 내 이놈! 내가 내 놈만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야! 무등할매 역시 복숭아 나뭇가지 뭉치를 손각시에게 세게 내리쳤다. 요물의 몸에서 역한 냄새와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윽고 그곳은 사람의 형체를 벗어 본 모습을 드러내었다. 그것은 거대한 살쾡이였다. 자신의 모습을 들킨 살쾡이는 재빠르게 도망을 갔다. 어찌나 빠르게 뛰쳐나가던지 사람의 걸음으론 절대로 쫓아갈 수가 없을 정도였다. 사내들이 쫓으려 하자 무당할매는 손으로 가로막았다. 함부로 쫓아가면 우리가 더 위험하대. 저건 진짜 위험한 요물인기라. 마을 이장이 무당할매에게 물었다. 할매 와 그런데 얘? 저거 고작 사람으로 둔갑한 살쾡이 아닙니까? 무당할매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다. 덕배야 미순아, 너희들은 참말로 운이 좋았대. 저런 유물한테 홀리는 날엔 뼈도 못 추리지. 역물이 한 많은 인간의 시체를 먹으면 유물이 되는 기라. 아못 낳는다고 남편에게 소박받은 여인네가 갈 곳이 없어가 벌벌 떨다가 산에서 요절했구만. 살쾡이가 여인네 시체를 뜯어먹고 빙이 된 기라. 빙이가 된 것이지. 무당할매는 미순에게 다가갔다. 머리에 있는 산딸기 모양의 머리핀을 유심히 보았다. 이거구만. 미순아, 이 할매가 새 머리핀 사줄 테니까 그 할매한테 주라. 처음에는 할매가 머리핀을 뺏는 줄 알고 손으로 감추었지만 덕배가 설득하여 간신히 내려놓았다. 할매는 머리핀을 보더니 여인네의 한이 심하게 느껴진다 했다. 한매 집 물건은 함부로 가져오는 게 아니다. 그 요망한 것이 이걸로 미순이를 꼬셨어. 애초에 미순이를 잡아가려고 계획을 세웠던 기야. 참 요망한 건. 그러니까 덕배와 미순이가 집으로 돌아가던 길 요물은 자신이 죽던 날 꽂고 있던 머리핀을 미끼로 미순이를 홀렸던 것이었다. 아이를 낳지 못해 소박맞았다는 집념과 살쾡이가 맛본 인간 고기에 대한 집념이 미순이를 노린 것이었다. 뒤늦게 찾아온 어머니는 무사한 덕배와 미순이를 보고 부둥켜 안으며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 후 덕배네 집은 시장 가까이의 집을 얻어 이사를 갔다. 어머니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두 자식이 소중하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그리고 꽤 시간이 흘렀다. 대학생이 된 덕배는 방학을 맞이해서 고향에 내려갔다. 자신이 살았던 마을에 친구들이며 이웃들을 보러 놀러 간 것이었다. 그러다 우연히 옛 생각이 나서 어릴 적에 살던 집터에 가보았다. 그런데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지붕을 바라보니 그 시절 보았던 요망한 것이 마치 덕배를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앉아서 빼꼼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너무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무심코 덕배도 긴장을 하며 한참 동안이나 그것을 바라보았다. 서로 응시하다가 그것이 먼저 끼룩끼룩 소리를 내며 뒷산으로 기어갔다. 이후 덕배는 요망한 그것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고 한다.